별거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핸들 메시지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케이스에 따라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건데요. 그 데이터는 번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들이라는 거 만들고 번들에다가 put integer, 뭐 put string 해서 어떤 키값,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 그 키값을 그 값을 뽑아올 수 있게 그 키값하고 그 value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번들을 메시지에 setData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메시지와 그 데이터가 결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send 메시지를 할 때 이 메시지라는 거를 같이 넣어주면 바로 데이터가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긴 좀 다른 게 있죠. delayed라는 게 붙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얘 같은 경우는 몇 초 있다 보내라는 거예요. 단위는 밀리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편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스크롤 같은 걸 자동으로 10초마다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를 10초마다 보내는 거예요. 이걸 받는 쪽에서 또 send 메시지 딜레이를 10초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보내면 굳이 그렇게 안 해 타이머처럼 주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좀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send 메시지를 이렇게 메시지에 데이터를 실어가지고 보내면 핸들 메시지 쪽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핸들 메시지라는 게 들어오고, 아까 보냈던 번들 기억나시죠? 메시지에서 get 데이터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번들을 이용을 해서 번들에 아까 보냈던 키값이 있느냐 없느냐 뭐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보면 번들 get string 해서 뭐 어떤 이런 키값이 있다고 치고 그걸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그 값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remove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이 핸들러는 이제 이게 큐다 보니까 메시지 이렇게 착착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필요 없는 메시지 같은 경우는 지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remove 메시지라는 걸 해주면 그 키 값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핸들러는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보여드렸죠. 핸들러를 그냥 쓰는 경우, 그다음에 핸들러를 익스텐드해서 내가 편한 대로 쓰는 경우, 거기에 send empty 메시지와 그다음에 send 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핸들러를 사실은 되게 많이 써요. 핸들러를 되게 많이 쓰고요. 이거 이제 쓰다 보면 이게 왜 써야 되는지 감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서 이거를 상당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핸들러라는 게 그냥 핸들러도 있고 핸들러 스레드도 있다고 했는데, 핸들러 스레드 아마 예제가 저희 포토리 안에 있을 거예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10시네요. 오늘은 10시 10분까지만 할게요. 제가 목이 아파서 목감기 걸려. 저희 어린 데스톱 서비스 쪽에 굳이 핸들러 스레드를 서비스에 써야 된다는 법칙은 없지만 보통 많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뭐 그건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잠깐 핸들러 스레드, 핸들러랑 친구죠. 같은 놈인데 별거 없어요. 그 인스턴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핸들러 스레드 뭐 이렇게 이름, 이 태그랑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한 이름을 넣어주는 거니까 뭐 유니크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니크한 게 좋겠죠. 그런 제한은 없는데 유니크한 게 좋을 것 같고, 이름이니까 나중에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돌아가는 프라이어티가 뭐 백그라운드로 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을 넣어줘요. 핸들러를 그렇게 해가지고 스레드라는 이름을 이렇게 하고 스레드처럼 스타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갭부퍼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실제로 이걸 이게 이제 그 핸들러를 연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러지? 연결시켜줄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겐 루퍼라는 걸 호출해서 이 핸들러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루퍼를 받아서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서비스 핸들러거든요. 여기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서비스 핸들러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핸들러인데 익스텐드 했죠. 그래서 이 루퍼라는 걸 받고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핸들러는 스레드처럼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크게 쓰는 건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핸들러 뭐 샌드 메시지, 샌드 엠티 메시지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고 똑같은 핸들러니까. 다만 이걸 이제 스레드 형태로 구현을 한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쓸 때는 뭐 좀 이렇게 몇 가지 변수가 필요한데 서비스, 그러니까 핸들러죠. 이거는 핸들러를 확장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루퍼. 아까 서비스, 저, 핸들러 스레드하고 연결해주는 일종의 루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지 참 애매한데, 아무튼 연결해줄 수 있는 뭔가, 이 루퍼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걸 이제 처음에 할 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빼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원래 핸들러는 그런 게 필요 없었죠. 이 스레드가 지금 돌고, 스레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서비스 루퍼를 지금 이게 아마 크리에이트일 거예요. 서비스 크리에이트 되는 과정에 핸들러 스레드를 만들어서 시작을 시키고 내가 만든 핸들러를 그 겟 루퍼에다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고, 종료가 될 때 여러분 서비스 루퍼라는 걸 참조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퀴트라는 걸 해줌으로 해서 종료를 시켜줘야 돼요. 이런 차이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제가 옛날에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 배터리 쪽 과제를 하다가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핸들러로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럼 처음에 생각을 하면 그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걔가 받아가지고 핸들러 쪽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핸들러가 처리가 안 되고 한참 있다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쪽에서 CPU를 계속 점유하고 막 돌고 있기 때문에 걔가 늦어지는 거예요. 점점 처리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 핸들러가 처리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실제 애플리케이션 구현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이번에 핸들러 스레드를 써보자 했는데 핸들러 스레드도 별반 차이는 없었어요. 다만 그 CPU가 이제 여유가 조금 있을 때, 그러니까 풀로 딴 쪽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 CPU가 한 50% 정도 됐을 때를 봤을 때 보면은 핸들러하고 핸들러 스레드를 썼을 때 그 두 경우 차이, 핸들러보다는 핸들러 스레드가 더 잘 메시지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개발했던 친구들하고 결과를 공유했었는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 틀려요. 왜냐면 스레드를 또 돌린다는 거는 스레드 간에 컨택트 스위칭이 발생을 하면 그게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원활한 동작을 원한다면 핸들러보다 핸들러 스레드로 구현을 해서 쓰는 것도 고려할 만하고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팁이죠. 사실 뭐 핸들러는 핸들러 스레드 쓰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책 보면 다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네. 혹시 좀 전에 보니까 핸들러 스레드 같은 경우는 프라이어리티를 조정할 수 있던데 그걸로도 조정을 해봐. 그걸 해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쪽이 메인이 막 돌고 있기 때문에 메인이 제일 높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제 이건 자바에 있는 거지만 어쨌든 잠깐 슬립을 주는 거죠. 메인 스레드 쪽에다가 스레드 슬립이라는 걸 줘가지고 다른 스레드가 돌 수 있는 어떤 여력을 주는, 그러니까 그 스레드 슬립을 주기 전까지는 핸들러나 핸들러 스레드가 동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 슬립을 예를 들어 뭐 1초를 줬다, 그러니까 1000을 줬다 그러면 1000ms를 줬다 그러면은 핸들러 스레드가 좀 더 우월하게 동작을 했던 거는 막 이렇게 해보니까 좀 더 나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더 얻을 수 있고요. 사실 핸들러 메시지 보내는 게 샌드 메시지도 있지만
뭐 감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순차적으로 쌓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넣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면 포스트 핸들로 해보면 이제 포스트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메시지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스레드, 그러니까 런오브란 이게 그러니까 런오브라는 게 그 스레드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바로 이렇게 구현 이렇게 동 스레드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포스트인데 예를 들어 포스트 앱 프론트 큐라고 이렇게 여기 있는데 얘는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맨 앞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쌓였던 걸 누가 하냐 이런 식으로 뭐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샌드 메시지에도 보면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거나 아니면은 큐에다 맨 앞에 넣어라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되게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시간적인 어떤 우리가 이게 동기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뭐 필요하면 이런 것도 쓰고 합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까 뭐 샌드 메시지만 쓰면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핸들러라는 걸 쓰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될 거 헷갈릴 일은 없지만 어쨌든 이 핸들러는 액티비티나 서비스 안에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통신을 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 뭐 인텐트나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액티비티한테 스타트 액티비티 뭐 그런 식으로 인텐트를